자, 세 번째 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이고, 이 댓글은 그좀 어이없는 댓글이었어. 그 댓글 가지고 만든 영상인데, 그 영상의 댓글 가지고 또 영상을 찍는 겁니다. 예. 무한 증식 컨텐츠죠.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거기 댓글 달았어. 그 댓글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영상 올렸는데, 예. 거기 댓글 달린 거 가지고 또 영상을 찍는 거야. 또이 영상 찍으면 댓글 달리겠지. 그 댓글에 괜찮은 게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겠죠.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그, 이 영상이 뭐냐 하면, 아니, 일본한테 이익이 없어서 아랍포 세대를 이깁니까? 이 제목인데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 영상 앞전에 그런 영상을 찍었어요. K 아랍포 세대는 일본 아랍포 세대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참담할 것이다. 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영상을 찍었고, 예, 찍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달았어요. 암, 일본은 이겨야지. 일본한테 지면 안 되지. 아랍 우리도 이겨야지. 한국 아랍포가 이겨야지, 당연히. 일본 앞에 서야지. 이런 식의 댓글 달았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가지고, 아니, 일본한테 이익이 없어서 아랍포세도 이깁니까? 그래서, 일본한테 이길 수 있는 것들, 나쁜 것들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뭐. 뭐 실업률, 뭐 남녀 갈등, 뭐 집값, 뭐 이런 것들 다 일본이 이기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또 영상을 보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국뽕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적으로 한국이 강국인데 뭔 일본을 못 이겨요. 이미 일본을 추월한 지가 언젠데 전 세계 한국 문화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데. 이제 한국의 비빌 레벨이 아닙니다. 일본은. 그리고 시민의식 좋다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이쁘게 포장한 쓰레기? 예, 이분 국뽕 심하네요. 야, 심하네. 부끄럽습니다. 내 친구 중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손절할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워요. 문화적으로 한국이 강국이었어요. 한국이 강국이었어. 강국이었구나. 그래서 드라마에 광고를 왕창 집어넣는 거구나. 그래서 주말 드라마에 광고가 만땅 들어가서 이게 드라마를 찍는 건지 광고를 찍는 건지 헷갈리는 거구나. 그래서 시청률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막, TV에 대출 광고, 보험 광고 창 집어넣는 거구나. 문화적 강국이라서. 이분 말대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섭네, 이게. 야, 이게 마약이다, 마약. 괜히 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국뽕 할때 뽕이, 그, 마약 히로뽕 할때그 뽕이거든요? 아니, 3분의 1도 맞는 말 아니에요. 한 10분의 1 정도 맞을까 말까? 문화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건 있어. 뭐냐 하면, 우리가 한일 문화 교류를 하면서, 사실 한국이 월등하게 이득을 얻은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왜, 그 한국하고 일본 문호 개방할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나라 죽는다고 막 걱정 많이 했는데 문호 개방하고 나서 결과는 사실 우리가 혜택을 더 많이 받았죠. 일본보다. 예. 네. 우리나라 드라마나 어떤 컨텐츠가 그쪽에 가가지고 외압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엔압을 훨씬 더 많이 했죠. 예. 네. 근데 그걸 했다고 문화적으로 강국이다. 그 말하는 건 웃기지 않나?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그거 뭐 연사마 그 뭐야 그 겨울 연가? 아니면 BTS? 아니면 예전에 뭐 카라? 뭐 이런,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거기 가가지고 오리콘 차트, 올라갔다고 문화적 강국이다. 그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을 거야? 그게 언제적이야 도대체? 어? 그게 언제적입니까? 한참 전 아니야? 지금 뭐 우리가 일본 가가지고 뭐 오리콘 차트나 뭐 아니면 뭐 작품 같은 거 해가지고 올라간 거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 다 옛날이잖아! 어? 어? 겨울 연가 언제적이야, 이거? 이거 평생 우려먹으려고? 이거 한번 떴다고, 이거 한번 떠가지고 막 촬영지 일본 사람들 왔다 갔다고, 어? 뭐 BTS? 오징어 게임? 아니, 무슨 뭐 일본 사람들 BTS 오징어 게임 평생 본답니까?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 시대됐잖아. 보는 사람만 보는 거 아닙니까? 어? 아니, 이런 걸 이겨서 뭐 하려고? 아니, 이런 걸 이겨서 뭐 해? 남는 게 뭐가 있어? 정신 승리? 아니, 정신 승리가 밥 먹여줘?
솔직히 말해서 뭐 BTS 뭐 인기 많다고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도 많더라고. 오징어 게임도 나올 때 인기 많았지. 근데 지금 와서 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부터 재미가 없어. 이게 좀 소재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재밌지만 이런 소재 있거든. 오징어 게임처럼 뭔가 소재가 단순하고 특이한 것들은 한번 봤을 때 인기 많지만 금방 시들해요. 금방 시들시들. 다시 찾아보고 싶진 않아. 내용이 솔직히 좀 뻔해가지고. 야. 아니 근데 이미 일본을 추월한 지가 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본인은 언제 추월할 겁니까? 본인 인생 언제 추월할 거야? 언제까지 추월 당할 거예요? 추월 당했으니까 쿠팡 한 판에 한살 먹는 사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때그 쿠팡이라는 거 있잖아요. 쿠팡이나 쿠팡 먹 이제 쿠팡이 취한 사람들 치고 뭔가 자기가 인생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잘하는 분들 찾기가 힘들었어요. 예, 네, 굉장히 힘들었어. 대부분 뭔가 하는 게잘안 되거나 꼬꾸라이신 분들, 뭔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뭔가 우리나라 국뽕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위로받는 거죠. 야, 아니 무슨 우리나라 문화가 무슨 뭐전 세계적으로 무슨 뭐 어? 아니 문화가 잘 돼봐야 뭐해? 문화가 잘 돼봐야 뭐하냐고요? 그리고 국뽕을 언제까지 대리만족할 겁니까? 자기만족을 해야지. 내 인생에서 뭔가 성취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합격을 하거나 읽었거나 모으거나 해가지고 내 인생에서 내 자기만족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국뽕 영상 이런 정신 승리나 꾸준하게 하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세요. 야. 참. 아니, 왜 이런 데 관심이 많아? 나 이해가 안 되네. 황금문화 파급력. 이 댓글 적으신 분, 이 영상 찍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적어주십시오. 황금문화 파급력 뭔지. 지금 황금문화 여러분 잘 됩니까? 잘 되는 거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잘 되는 거. 음반은 망했잖아. 초토화됐잖아, 여러분. 아이돌들이 열심히 활동한 덕분에 우리나라 음악계는 침체. 네, 더 이상 이제 음반으로 뭐 콘서트도 못 먹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음악 활동하셨던 자존심 높은 이런 뮤지션들도 이제 방송 나가 예능 펼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원래 그 토이의 유일한 씨도 원래 뭐야 그 슈가맨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지금 K-POP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 왜냐하면 음악이 질적 향상이 안 돼. 그냥 겉으로 뭔가 야하게 보여주고 춤추고 자극적인 가사 붙여놓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심 많이 받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음악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음악 질은 엄청나게 떨어져요. 지금 음악 노래 나온 것도 엄청 많지만 찾아듣는 노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음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한번 듣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두고두고 듣는 겁니다. 명곡이라는 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몇십 년 지난 노래도 계속 두고두고 들어요. 꾸준하게. 왜냐,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별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많고, 뭐한번 지나가서 들었지만 두번 다시 찾지 않는 것도 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지났는데 음악 거꾸로 가고 있어. 음악은 이미 작살났고 영화도 여러분 영화로 지금 관객몰이 안 됩니다. 관객몰이 안 돼. 지금 영화 흥행된 거 뭐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작년하고 재작년 말안 먹었죠. 기생충 아니었으면 거의 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영화. 영화 지금 중리사냥합니다 지금. 명작도 안 나오고. 재밌는 것도 안 나오고, 장르도 좋은 거 없고. 물론 넷플릭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영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정층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좀 없어지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도 지금도 드라마 여러분 봅니까? 드라마 안 보잖아. 보통 문화라고 얘기하는 게, 음악, 드라마, 영화, 요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 세 개가 다잘 나가요? 잘 나가요? 여러분 봤을 때잘 나가냐고.
잘 나갑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면 지금 여기 앉아 있을까? TV 보지 않을까요? 제가 왜 TV에 대해서 신랄하게 깔까요? 볼만한 게 없으니까 가는 거잖아. 이상한 거면 자꾸 만드니까. 파급력이라 하셨는데, 아니, 한국 자국에서도 파급이 없는데, 무슨 딴 나라가 파급이 있겠어? 안 그렇습니까? 자국에서도 이미 외면당했는데, 다른 나라 간다고 그게 올라갑니까?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BTS 정말 유명한 그룹이고 정말 잘하고 있고 오징어 게임도 인기 많았어. 근데 그게 다잖아. 그거 말고 뭐더 있습니까? 그거 말고 더 있어? 이거 말고 더 있냐고. 오징어 게임 말고 더 있냐고. BTS 말고 더 있냐고 지금 현재. 어? 한국이 비빌 레벨이 아니라 비비시잖아요. 무슨 비빌 레벨이야. 우리 레벨이 없어 그냥. 레벨이 없다니까? 문화 파급력 좋아해. 파급력 없어. 파급력 있으면 사람들이 음반 사고, 콘서트 찾아가고, 영화관 가고, 돈 주고 영화 보고, TV 앞에 앉아 보고, 그게 파급력이야. 근데 파급력 없잖아. TV는 떠났고, 공연장 안 가고, 음반 안 팔리고. 없어요,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찾아요, 제발. 이 댓글 다신 분. 일본은 그리고 시민의식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이쁘게 포장한 쓰레기라고. 차 이쁘게 포장이라면 다행이죠. 우리나라는 그냥 그렇게 말하 우리나라는 그냥 쓰 XX야. 그냥 쓰 XX예요. 차라리 겉으로 이쁘게 해라 좋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포장한, 차라리 포장도 못하자, 우리는.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나무랄 게 아니야. 우리나라 심각해, 지금 시민의식이. 말도 안 되게 심각해, 말도 안 되게. 이 온라인상에 보더라도 시민의식 봐봐. 이게 무슨, 어디 가서 보여줄 게 있는 건지. 어? 우리나라들도 뭐 봐봐. 온라인에서 시민의식 있습니까? 시민의식 내가 봤을 때 제로야, 제로. 아, 제로입니다. 코카콜라 제로처럼. 그리고, 어? 이게 오프라인에서도 시민의식 제로 아닙니까? 서로, 어? 조금만 뭔가, 어? 좀 거슬리면 시비 걸고, 갑질하고, 시민의식 얼마나 좋았으면 갑질일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까? 여기저기서 갑질 사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안 되고, 서로, 누가, 한명 까버리면, 이유도 모르고 결론도 안 하는데 가가지고 너도나도 막, 쏘아붙여가지고 사람 바보 만들어버리고, 마녀사냥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아니고, 뭐 사건이 반전이 되면, 그때 가서는 뭐, 갑자기 뭐, 동전론하고,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신랄하게 까다가. 그게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시민의식하고 아무 상관없어. 시민 상관있죠, 여러분. 상관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을 뭐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심각해, 그만큼. 어떤 나라가 시민의식이 좋네, 안 좋네 얘기할 게 없어, 여러분. 딴 나라 보고 뭐라 하기 전에, 일본 보고 뭐라 하기 전에, 우리나라부터 제대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보면 굉장히 뭔가, 겉으로 가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랍포 세대를 왜 얘기했냐면, 아랍포 세대가 이미 맞는데, 언론이나 기관에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뭔가 나오고 있어. 지금 부동산도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일부러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 오히려 막 부동산 열풍이라고 막, 언론이 뻘짓거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국이 그래, 지금. 뭔가 위기가 오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언론에서 자꾸 뭔가 임박을 하는 느낌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뭔가 그냥 얘기하지 마라, 뭔가 그렇게. 단체로 뭔가 담합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더 심각해요, 여러분. 더 심각합니다. 장강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든 좋은 건 엄청 과도하게 포장하고, 안 좋은 건 감추고,
뭐 대세라고 하면 무작정 따라다니고, 뭐 대세다 인기 많다고 하면 이유도 모르고 팬이라고 하면서 막그 대세라고 하면서 따라다니고, 과정도 모르고 기본 지식도 없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백날첫날 뭐 정승해 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왜냐, 내 인생은 안 달라지니까. 이 국뽕 댓글 다신 댓글 러분, 이렇게 백날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 인생 안 달라져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해. 우리나라 지금 거품이 장난 아니야. 파급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거품이 언제 꺼지게 되면 정말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한국 문화 파급력, 뭐, 한류 대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떠벌리고 다니면 같이 안 놀아줄 겁니다. 아, 저 사람 국뽕 심하게 취했구나. 저 사람 약발 장난 아니구나 해가지고 얘기 안 끼워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